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워봅사 관광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칭만디얼 동사, 좀 천천히 뭐뭐 해주세요 라는 패턴을 배웠고요. 빤리 什么什么手续, 어떠어떠한 수속을 발달한 패턴 배워봤었죠. 이름절 방향 동사 뒤에 라이나 추가 오는 경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었는데요. 상라이 올라오다, 상취 올라가다, 이렇게 정리해봤을 겁니다. 전치사 왕 뒤에 방향이 오게 되면요, 어디 어디를 향해서 어디 어디로 라는 패턴을 정리했었고요. 부사 이즈의 역할은 줄곧 계속해서 뭐뭐하다, 즉 중간에 끊어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동작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곧장 쭉 앞으로라는 제주도 말로 부짝이라는 방향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상 동사라 그래서 곧 바로 즉시 뭐뭐하다는 뜻으로 사용됐었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일회, 삼회, 사회, 동작의 양, 동양, 보어.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 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어기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명사에 대해 배웠었죠. 대명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사람과 사물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 의문문에 사용되는 의문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기조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럼 어기조사란 역시 위치가 중요하겠죠. 왜? 중국어의 품사와 성분은 뭐에 따라서? 그렇죠,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기조사 역시 위치에 따라 이름 지어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문장 맨 끝은 한 글자 단어들을 우리는 어기조사라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 표현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쭉 정리해보면요, 문장 맨 끝에 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문 어기조사겠죠? 의문문에 쓰입니다. 두 번째, 문장 맨 끝에 러가 왔을 경우 역할이 몇 가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뭐했다라는 완료와 두 번째, 뭐뭐해졌다라는 상태의 변화에 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쉽게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일 때는 완료, 현재와 미래 시제일 때는 상태의 변화,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구분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석의 핵심 코커로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자, 세 번째 문장 맨 끝에 바가 오는 경우인데요. 이 단어 역시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마침표가 있는 평서문에 쓰이게 되면요,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라는 청유에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에 쓰이게 된다면 뭐뭐이죠, 그죠? 라는 추측, 확인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장 맨 끝에 너가 오는 네 번째 표현은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마침표가 있는 평서문에 쓰이게 된다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진행을 의미하지만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에 쓰이게 되면요, 뭐뭐는요? 라는 반문 구조에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장 맨 끝에 아, 아가 오는 어기조사는요, 뚜어 형용사 아, 얼마나 뭐뭐한가? 라는 감탄문에 사용될 수 있고요. 문장 맨 끝에 더는, 자, 많은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표현인데요. 보통 호에이 什么什么 더, 아마도 뭐뭐일 것 같다라는 추측의 어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단어 역시 정리해 두시면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젠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10강 짝수강 시간이라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위에다 콕콕 살을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먼저 프론트에 가서 체크인 하십시오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
이 문장에서는요,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 있어 보이는 말로 무슨 문? 연동문. 노역 말고 어디? 자, 동작 일어난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데요. 가는 게 먼저, 체크인하는 게 먼저. 그렇죠, 가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프론트에 가다란 말은요, 가다, 앞에 있는 탁자 앞으로. 그래서 프런트라는 말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 첸, 다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동사인 체크인하다는 말은요. 처리하다, 들어가 묶는 수속을이라 그래서 빤리, 루주, 쇼, 쉬 이렇게 만든 구조 같아요. 자, 그리고 우선 먼저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 먼저 선자를 중국어로 시엔이라고 읽어서 동사 앞에 쓰여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환인 광린, 닌 위웰럼마. 자, 어서 오세요. 자주 했었죠? 환영하다, 찾아주신 걸. 그래서 어떻게? 환인 광린,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예약하다는 말도 두 가지였죠. 첫 번째, 한 글자, 띵. 두 글자, 위딩. 또는 위의 동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뭐 했습니까? 라는 말은 뭐뭐 했다라는 말 뒤에 까를 붙여서 어떻게? 什么什么了吗? 이러한 완료의 의문 패턴을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여권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 자,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구할 때 쓰이는 기본 패턴. 거의 什么什么吗?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좀 뭐뭐해 보다라는 말은요. 동사를 두 번 쓰는 동사 중첩의 형태일 거고요. 이때는 동사 뒤에 이샤원평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큰 틀 안에서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면 제가 좀 뭐뭐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패턴을 만들어 볼까요? 와, 거의 동사 이샤마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한번 활용해 볼까요?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은 와, 거의 원 이샤마. 제가 좀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은 와, 거의 시 이샤마.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어디에 둘까요? 이런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行李 放在 날.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요. 동사 뒤에 짜이가 왔을 때 그 뒤에 뭐가 온다? 장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때 놓다 두다라는 동사 우리말 놓을 방자가 있었죠. 放이라는 동사가 있었겠고 이때 放在 장소라는 패턴을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유용한 표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放在 날 어디에 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放在 절이라 그래서 여기에 두세요 라고 응용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문장, 짐을 여기에 두어도 될까요?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行李 放在 절이 可以吗? 여기에 두다란 말은요, 두다 놓다 어디 어디에 여기라는 패턴으로 放在 절이 앞에서 활용했었죠. 무엇을? 짐을이라는 문장인데요. 원래 목적어는 동사 뒤에 위치해야 하지만 목적어 강조문에서는 뒤에 써야 할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이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있어 보이는 말로 도치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문장 앞에 사람이 오지 않고 사물이 올 경우는 도치 문장으로 봐서 뭐뭇을, 뭐뭇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석의 핵심 코너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자, 여섯 번째, 어떤 방으로 원하십니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您要什么样的房间? 자, 要의 역할은 두 가지였죠. 동사로 쓰이게 된다면 원하다, 필요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이게 중요했고요. 두 번째, 조동사로 쓰여서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지나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로 쓰였을 때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자, 방은 방인데 어떤 방? 이 말은요, 어떤 모양의 방이라 그래서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 什么样, 뭐뭐의 더 방을 의미하는 房间이 만났겠죠? 什么样的房间?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칭짜이쩔리 첸쯔바. 짜이 뒤에 장소가 오는 것은 배워봤지만 짜이 뒤에 장소가 오고 동사가 왔을 때에는요. 어디 어디에서 뭐뭐 하다는 유용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이 날 동사 어디서 뭐뭐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저기를 의미할 때 같은 표현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쩔리 또는 날리 같은 말 뭐가 있다? 쩔, 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명하다, 사인하다는 말은요. 한 글자 첸, 두 글자 첸즈 또는 첸밍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손님 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닌더 첸정 이징 꾸어칠러. 여권이란 말 후자오. 보통 외국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진, 이러한 글자가 만들어진 형태일 겁니다. 비자란 말은요, 치엔정이라 그래서 입국을 허가한 서명이 있는 증서라 그래서 치엔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미 벌써 뭐뭐 했다라는 패턴 어떤 게 썼나요? 이징 什么什么了 패턴에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단 말은 지나다, 기간이 어떻게? 꾸어치 이렇게 결합되고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제가 길을 안내할 거라는 문장인데요. 징, 건, 월, 라이, 워, 따이, 루. 자, 이때 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건은 전체로 쓰였을 때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란 뜻으로 쓰이는 유용한 단어이지만 만약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된다면 따르다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패턴은 건, 사람, 라이 또는 건, 사람, 취라는 형태로 누구누구를 따라오다 또는 누구누구를 따라가다란 말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길을 안내하단 말은요. 사람을 이끌다, 데리다는 동사와 길을 의미하는 단어가 만나서 따일로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며칠 묵으실 생각이신가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닌 다 수안 쭈지 티엔. 자, 조동사 다 수안의 역할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뭐 할 생각이다. 두 번째, 뭐뭐 할 예정이다. 세 번째, 뭐뭐 할 계획이다 뜻으로 쓰이는 유용한 조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 한자 살 주자의 뜻 역시 세 가지죠. 첫 번째, 살다. 두 번째, 머물다. 세 번째, 묵다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 시량 보라. 그래서 부사는 수로 앞에, 보는 수로 뒤에. 그래서 시간의 양은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며칠 동안 묵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묵다, 며칠 동안 이러한 어순이 중요해서 쭈, 지, 티엔 이렇게 만들고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영석의 핵심 공부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자, 12번째 문장입니다. 이틀 동안 묵으셨죠?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닌 쭈러 량텐바.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 시량 보. 그래서 시간의 양은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있어야겠죠. 시간의 양을 이끄는 문장에서 뭐뭐 했다라는 완료를 표현할 때 반드시 동사 뒤에 러를 붙인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요. 날, 일을 의미하는 단어가 우리말 한자로 하늘천자인 티엔을 사용하고요. 해, 년을 의미할 때는요. 우리말 한자 년년자인 니엔을 사용하는데 티엔과 니엔의 특징은요. 명사이지만 양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준양사 취급되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이란 말은요. 얼 티엔하지 않고 량 티엔이라고 말하고 2년 동안이란 말 역시 얼 니엔하지 않고 량 니엔이라는 숫자 두 량자인 리양을 사용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기조사 문장 맨 끝에 바가 보이죠? 음음문에 쓰게 되면 뭐뭐이죠? 맞죠? 그조라는 추측, 확인의 어감이라는 점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객실까지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워바 식리
搬到客房里. 전치사 바가 보이네요. 우리말로는 뭐뭐를 뭐뭐리라는 목적격 조사에 해당됩니다. 호텔이나 공항에서 짐물이란 말은요. 바싱리, 바싱리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는데 짐과 관련한 주의동사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놓아두다라는 팡, 옮기다라는 빤 동사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동사 뒤에 따오가 오게 되면요. 뒤에 시간이나 장소가 와서 어디 어디까지, 언제 언제까지 뭐뭐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유용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봤더니 객실이래요. 객실은 손님 방이라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커방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왜 뒤에 속 뭐뭐 아니라는 리가 왔을까요? 그것은 따오 뒤에는 장소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국어는 쓸모없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 다 자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석의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째 짐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您的行李都拿上来了. 자, 가지다라는 뜻의 중국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 손에 들다, 즉 손수자가 보일 거예요. 두 번째, 딸, 몸에 지니다, 챙기다는 동사가 있을 겁니다. 문장 앞에 사물이 오는 문장, 앞에서 배웠었죠? 즉, 목적 앞에 오는 문장이다. 어떻게? 도치 문장이었습니다. 왜? 강조하기 위해서 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름절 방향 동사 뒤에 라이나 취가 오게 되면 구체적인 방향 제시에 쓰인다.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올라오다, 상라이, 올라가다, 상취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장이 보이네요. 15번째, 이름을 적어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请写一下您的名字. 좀 뭐뭐해 주세요라는 부탁, 청유의 패턴은요. 징, 동사, 이샤 패턴이겠죠. 좀 입어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请试一下. 좀 말씀해 보세요 문장 어떻게 말할까요? 请说一下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글씨를 쓰다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 백길사를 단체자로 시에라고 쓰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 있어 보이는 말로 무슨 문? 연동문. 노역 말고 어디? 자,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써준다는 특징과 두 번째 동사 앞에 동사에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좀 뭐뭐 해봐도 될까요? 라는 패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와, 거의 동사 이샤마 패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사 뒤에 짜이가 왔다, 뒤에 뭐가 온다, 장소가 와서요. 어디 어디에서 뭐뭐 하다란 패턴 정리해보고요. 네 번째 패턴은요. 건 사람 라이 또는 건 사람 취라 그래서 누구누구를 따라오다, 누구누구를 따라가다란 패턴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동사 다 수안의 역할은요. 뭐뭐 할 생각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유용한 조동사라는 점 꼭 기억해보시고요. 여섯 번째,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 실량 보호는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사 뒤에 따가 왔을 때 뒤에 뭐가 온다? 시간, 장소가 와서 언제 언제까지 또는 어디 어디까지 뭐뭐라는 동사 패턴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